아니, 어떻게 알게 됐어요, 캐리는? 캐리는 한국에서 캐리어 옷을 바잉하는 사람이 제 친구여서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됐었죠. 그리고 캐리가 원래 한국을 오려고 했었는데 못 왔었거든요. 아, 네. 한 번쯤 오면은 같이 막 이렇게 밥 먹고 하면 되게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저도 요즘에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 같이 보이지 않아요? 네,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6년 동안의 과정을 본. 거의 뭐. 네. 바보? 바보 정도에서 지금. 동네 바보. 네. 멋쟁이, 멋쟁이로 거듭나고 있. 좋네요. 환해졌죠, 세상이. 오, 너 여기서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이상하네. 착하네요. 염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한참 그 네. 붐이었죠. 네, 셀프에서도 한번 했었죠. 섹션을 나눠야 하는데. 야. 근데 중요시에서 되게 엄청나게 섹션을 잘 나누진 않았던데. 네. 아니, 러프하게 했어요, 일부러. 너무 이렇게 딱딱 나눠져서 하면 안 예쁠 것 같아서 중간에 좀 섞여 있게. 그런 것까지 생각. 그럼요. 저 숙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많이 보시죠, 저렇게 하는 거. 그죠? 되게 자연스럽게 잘 말려요.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찾아보게 될 줄은 난 상상도 못했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일상은 아닌데. 근데 되게 잘 나왔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한 10분? 40분? 10분, 10분. 10분? 시청자분들께 네. 약간 그 염색 팁을 주신다면? 네. 요즘에는 막 딱딱 나눠서 염색하기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냥 혼자 하세요. 미용실 아까우니까. 저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나가서 어떤 뷰티 프로그램에서 혼자 쉽게 염색하는 법이 나왔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저를 따라했다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굉장한데? 네. 침대가 되게 좁네요. 좁아요. 셋째 날. 아, 아침부터 그래. 아니, 너무... 시차도 적응이 안 됐을 텐데. 네, 그 너무 추워가지고 생각보다 목도리하고 잤어요. 원래 아이고. 저런 거 답답해 잘 못하는데. 다른 친구 자는 거 찍을 거예요. 자다 일어난 건 저만 찍은 건가요? 자다 일어난 거 저도 찍었어요. 아, 찍었어요? 네. 비슷해, 머리만 다르지.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겠죠, 그런 게. 근데 되게 괜찮은데요? 아니요. 상태가? 이미 내 얼굴 다 나갔죠. 몰라, 마음대로 찍어. 어떡해? 맘대로 찍어. 다 찍어. 다 포기했어. 이제 제 모든 걸 찍어주세요. 샤워하는 것도 직접. 찍었나요?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단다. 일어나는 거 하고 싶어해. 내 연예인 인생은 끝났다. 제정신으로 한 말일까요, 저게? 프로그램으로. 아, 너무 많은 피로와 네. 너무 많은 지침의 순간이 네. 누적돼서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겠죠. 아, 이것도 너무 불편해. 일어나서 신발 신어야 돼. 그래. 아, 바닥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니까 신발은 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신고 다니더라고. 슬리퍼 같은 거 준비해 가면 되게 좋겠네요. 네, 생각이나 했겠어요. 만약에 게스트하우스에 네. 간다면 나중에는? 하나도 없지 않았지. 솔직히 되게 민망하긴 했어요. 네. 합성 잘했더라고요, 근데. 어색한 연기. 그래서 앞으로는 더 뻔뻔하게 연기를 해야 합성하기를 편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네. 프로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 찍을 때 저렇게 분위기 있는 하늘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색감이 네.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무슨 신처럼 옷 입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날씨가 너무 쨍쨍해서 내가 걱정을 했는데 알아서 잘 만지더라고요. 그쵸. 네. 항상 모니터하는 장면을 옆에서 많이 그쵸. 지켜보긴 하지만 네. 그걸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많은 걸 보고 네. 또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가요? 조금 다르게 이 이파리를 꼭 보셔야 돼요. 귀셨어. 어? 왜? 그냥 이파리가? 네. 이게 상추 같은 맛이 아니라 저 이파리가 레몬 맛이 나요. 레몬이랑 시트러스 향. 간식으로 들고 다니면 되게 좋겠네. 네. 살도 안 찌고. 당근은 안 맞아. 먹어요. 야채만 좀. 당근 안 먹어. 그 카레 같은 데 들어간 큰 당근도 안 먹잖아요. 네, 안 먹죠. 고르죠. 아, 저것도 얼마나 맛있는지. 계속 표정이. 네. 아, 죄송해요. 아직 거품밖에 못 먹었어요. 기대했네. 이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맛있다. 어, 오늘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먹는 거 먹어서 좋아하나 봐요. 먹을 수 있어서. 어, 어떡해? 나 여기 살고 싶어. SM 하실래요? 저희 회사에 왜 권유한 거예요? 네. 커피 만드는 직원들은 계시잖아요. 네. 저거 여기서 떡볶이 장사할까요? 그럼 경쟁성이 있을 것 같죠. 좀 잘 완전 맵지 않게. 그 나도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떡볶이 소스를 파는 거. 따로 만들어서. 한 번씩 공연하고.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콜라 콜라. 네, 먹지 않을까요? 확실히. 같이 할까요? 아니 그럼 나눠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제 옆에서 다른 거 하세요. 그거는 용서해드릴게요. 어묵. 네. 붕어빵. 네. 버거. 오 마이 갓. 버거.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진짜 들었어. 진짜 향긋했어. 바르도록 하겠. 지도 배워서 간 주제에 저렇게 아는 척하는 거 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도 되게 많이 도움 돼요. 저하고 있지만. 반지 예쁘네요. 언제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는 거지? 그러게요. 계속 썼다 벗었다. 인터뷰할 땐 쓰고 있는 것 같아. 되게 좋았을 텐데. 화려하네요. 저건 뭐죠? 은것질. 저런 게 재밌었어. 뭐야? 아, 환불이야. 처음에 봤을 때 지렁이 젤리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 그거보다 훨씬 질기고 훨씬 딱딱하고. 저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놀이공원인가요? 와일드 마우스. 네. 왜? 판단해보죠. 저거 혼자 하니까 또 될까요? 탔어요. 어떻게? 그러게. 원래 무서운 거 잘 안 타잖아. 희한한 용기가 생겼나 봐요. 혼자서 난 이걸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저는 솔직히 부담감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너무 높은데? 어, 근데 되게 잘 타는데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각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저게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같이 뭐 놀이기구를 타고 하면. 저에게 강요했던 놀이기구는 늘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아니, 그리고 뒤에 있고 막 그래서. 네. 못 봤죠. 근데 눈 뜨고 잘 타네요. 네, 저거는 탈만했어요. 런던 아이. 높이 올라가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네. 과감한 용기가 많이 있었어요. 확실히 책임감이 따르면 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뭐든 뭐라도 하려고. 그리고 잘해요. 항상 제 책임감을 세 번씩 해요. 네. 저기 먼지가 엄청 많았거든요. 저 앞 제 방 보이시나요? 일단 이거 아이고. 또 산 거예요. 저 엄청 유명한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저건 참 자주 봤어요. 네. 엄마 선물. 어머니가 액세서리를 되게 좋아하셔서. 네. 다른 멤버들도 어머니 선물 샀을까요? 시계를 샀거든요. 저만 산 건가요? 저도 샀어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브랜드 특징 있는 진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유 참. 저런 거 참 좋아하셔요. 브랜드 특징이 많이 거. 드러나는 같은 거. 이거는 세상에 남아. 이선글라스. 아, 이게 저기서 산 겁니다. 네, 앞도 잘 보입니다. 와, 아까는 처음에 예고편에 나왔을 때 네. 뭔 앞에 이거... 테이프를 붙여놨어. 아, 저때 한참 저런 신발을 많이 모았었죠. 그쵸. 이게 죽을 수도 있어. 저때 산 거군요. 나중에 네. 싫다. 또 한 번 베케이션이 주어진다면 네. 멤버들과 함께 해보는 건 어때요? 한 명만 데리고 가고 싶네요. 나. 많이 말고 한 명만. 저요. 여기는 경험으로 두는 거죠. 그래. 자주 오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데는 그냥 두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 익숙해지지. 그 연예인의 연예인 같은. 네. 어떻게 아시지?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집을 나서는 건가요? 모든 문을 발로 여네요, 제가. 저렇게 교양 없는 행동을 했다니. 정신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힐링이라고 하죠.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번에. 힐링이 됐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 보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배운 적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 난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배웠어요, 이때. 어른이 됐네요.
네, 한 번 더 갈까 봐요. 그 처음에 들떠서 인터뷰할 때보다 네. 차분해요. 아, 그런가요? 여행은 학교 다닐 때 추억 같은 거. 다닐 때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잖아요. 숙제하기도 싫고 학교 가기 싫잖아요. 나중에 되면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제일 재밌지 않나? 적절하다. 그리고 왜 그때 도움이 됐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학교를 또 가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그건 그렇죠. 네. 그냥 추억 좋았다고. 재밌었다고. 여행은? 와, 굉장히 뻔한 말을. 고생했어요. 재밌네. 네.